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아, 날씨 참 화창한 날씨. 자, 이렇게 오늘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난산동 아트원 본점에서 출고 대기 중인데요. 오늘은 두 대가 동시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본 차량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현재 시동 틀어놓은 상태고요. 외장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에 ABP 컬러고요. 하이루프 쪽 디자인 보고 계시고 아래쪽에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플름 썬팅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은 대부분 동일하게 출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이 기아 순정 대비 나름 더 예쁘다 라고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후석에 이렇게 보조 제동 등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의 특징이다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가솔린 차량이 출고가 되는데요. 과연 이 차량은 어떤 실내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외장 쪽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나름 4세대 신형 카니발 디자인 중에 가장 최고라고 꼽힐 정도의 외형 디자인 보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운전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코튼 베이지 컬러의 시트는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아트 슬리퍼 목베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늘 설명하듯이 12.5인치 안드로이드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바닥 쪽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은 바닥 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무본딩 컬팅 자수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라인 매트 아트원 마크가 이렇게 새겨진 그레이 컬러, 즉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순정 상태도 나름 컬러 매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2열 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2열 쪽 살펴보기에 앞서 유튜브에 설명을 많이 안 드렸던 이렇게 보시면 기아 원 제작자 차량 표시 그리고 아트원 주식회사 제조원이 아트원 주식회사고 차명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도 유튜브에 한번 덧붙입니다. 자, 2열 살펴보겠습니다. 2열 쪽 아래쪽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누티크 요트 바닥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즉 4세대 들어와서는 2열 3열에 이렇게 매트를 깔지 않고 요트 바닥 하나로 끝내서 청결 유지 그리고 실제 요트에 쓰이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하는 품목입니다. 자, 후석 쪽 이렇게 뒤쪽 살짝 살펴볼 건데요. 이제는 이렇게 영상만 살짝 비춰도 아, 이 차는 무슨 작업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측면 쪽 이렇게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측면 쪽은 커튼 중요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직접 생산하면서 햇빛 그리고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지켜주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대 부분이 블랙 컬러 그리고 베이지 컬러 선택할 수가 있고요. 원단은 여러가지 컬러 중에 시트와 혹은 취향에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순정 하이리무진에 달려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트 포켓 시트 뒤쪽에 이렇게 아트 포켓도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상부 쪽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디자인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자체 20A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후석 쪽에는 이렇게 순정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이렇게 웰컴 등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 쪽에는 기아 순정에 있는 부품을 이용해서 센터등을 매립을 했고요. 단지 LED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센터 쪽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코튼 베이지에는 역시 베이지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밝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색깔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앰비언트 조명의 밝기 그리고 색상 변화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될 에어 덕트 구조, 즉 펠리스에도 확산형 에어 덕트 구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설계 에어 덕트 구조는 아트원만의 자랑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2열 쪽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빠진 설명 없이 이렇게 1열, 2열 순정 시트 커튼 베이지 이용했고, 목베개 4개 그리고 요트 바닥 커버 매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자, 후석 쪽으로 가서 전동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에 전동 침대 시트 시연에 앞서서 후석 한번 더 비춰 볼 건데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후석의 보조 제동동 디자인, 물론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도 되어 있는 하이루프 디자인 중에 기아 순정과 한 번쯤 비교할 만한 품목인 보조 제동 등 설명 덧붙이면서 후석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짜잔. 자, 후석 쪽 비치고 있는데요. 상부 쪽 보시면은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가 후석에도 설치가 되어 있으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은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다. 즉 스위치만 올려주면은 이렇게 캠핑 등이 들어옵니다. 즉 후석에서 센터 쪽에 스위치를 놓을 경우에는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 경우에 항시 불이 들어온다. 더불어 야외 캠핑 시에 후석 리어 텐트 설치 후 야간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튼도 역시 상하 이동, 즉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한 번쯤 비교 환영하고요. 자, 아래쪽 한번 천천히 내려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승차 모드, 즉 9인승 차량이 둘 그리고 둘 그 다음에 침대 시대 2명 승차 모드, 즉 6인이 승차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시트 모드의 현재 트렁크 상태고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싱킹 공간, 신의 한수, 트렁크 쪽에는 이렇게 또 다른 수납 공간, 싱킹 공간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기 장치 등을 추가 옵션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후석 트렁크 쪽에도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야간에도 트렁크 쪽에 물건을 확인할 때 이용하겠죠. 자, 후석 쪽의 설명, 전동 침대 시트 이어나갈 건데요.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앞으로 수동 레바를 이용해서 간단히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면은 후석 공간에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는 캠핑 장비 혹은 뭐 골프백까지도 충분히 적재할 수가 있는 후석 적재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아날로그 전동 버튼을 이용해서 침대 모드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간단히 조작을 하면은 등판이 내려오면서 침대 모드가 됩니다. 수십 번 설명했지만 역시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버튼 뒤로 이렇게 간단히 눌러주면은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붙어지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 상태는 1560 정도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1열과 2열에는 완벽한 승차를 할 수 있는, 즉 4인이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드고요. 후석에는 이렇게 침대 모드, 즉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통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인이 시침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당연히 순서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침대 시트의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 됩니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관계상 조수석 뒤쪽은 앞으로 미리 당겨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1열과 2열의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은 침대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침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물론 요트바닥 하면서 평탄화가 되어 있고요. 아트원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밀릴 수가 있고요. 등판 역시도 한 번쯤 앞으로 넘겨줘 보겠습니다. 자, 전동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옵션은 전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늦지만 그래도 손가락 하나로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모드가 됩니다. 자, 후석 쪽 살펴보면 현재 언더 서포트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침대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언더 서포트만 올려주면은 1750, 1850의 침대 모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2열 시트 좌우를 앞으로 완전히 당겨 놓은 상태이고요. 팔걸이 부분에 언더 소프트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언더 소프트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열선은 현재 전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행 중에만 열선 시트가 작동을 한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역시 언더 소프트 계속 누르고, 자, 왼쪽에 있는 버튼은 등판 스위치. 등판 스위치는 현재 팔걸이, 그리고 사이드 쪽, 그 다음 사이드 쪽 앞쪽에도 스위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소프트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 언더 소프트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 상태에서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상태가 나오고요. 당연히 테일게이트도 닫힙니다. 역시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이렇게 빼주면은 또 다른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사이드에 있는 팔걸이 부분을 옮겨주면은, 간단히 옮겨주면은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의 침상이 생깁니다. 자, 이보다 편한 완벽한 침대 시트는 아직 국내에 없다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6시간 동안 시청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일게이트가 닫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당연히 닫혀야만이 프로죠. 자, 닫아 보겠습니다. 825-7759. 자,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완벽하게 닫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전면에서 후속 쪽을 비춰 보겠습니다. 전면에서 후속 쪽을 이렇게 비춰 보면은요, 유튜브 시간 관계상 그동안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후석에 1850의 침대 시트가 실현이 되면서도 테일 게이트가 닫혔고, 현재 커튼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상부 쪽도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구입 플러스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황제 차박 6인 모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계속 구독해 주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히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취향, 저격 모두 포함된 실내 리폼을 보실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화창한 봄날 실내에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